백일이냐? 지금 숭어, 보리 숭어, 개 숭어, 감숭어라고도 하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인자가 나타나네. 4,000원에도 인자가 나타나요. 아까 지금 4,000원 얘기하는데 인자가 없어요. 3,500원에 되네요. 3,500원. 숭어 3,500원 되고 있습니다. 낙찰 되는 거예요. 이거 소리 잡아가지고. 낙찰사. 전매가가 3,500원 나가고, 그 다음에 3,000원 나가나 해야 되나요? 3,000원짜리. 3,500원, 3,000원 하네요. 저 숭어를 보리숭어, 개숭어, 감숭어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참숭어는 참숭어, 가숭어, 밀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숭어 다 사는 겁니다. 이거 사는 거. 3,500원, 3,000원.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전국수산, 여기 선어 전문인데, 여기 오늘 숭어, 아까 경매하는 거 보니까 요거 3,500원 키로에 이래 나가던데, 지금 4,000원 판매하고 있네요. 이건 뭐, 어떻게, 굉장히 괜찮다. 이거 보리숭어, 개숭어, 감숭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거 점농어, 요즘 먹는 제철인 농어, 요거는 지금, 요 자연산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 지금 한 키로 중반에서 2키로 좀 넘는 것까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키로에 15,000원.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아, 요런 거, 요 심해까지 요 피 빼고 이렇게 다 해주시니까, 요런 거는 여기 잘 모르셨던 분들 한 번씩 오셔서 부탁하거나 여기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주문받아서 하는데, 주문받을 때, 조금 더 여유분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급하게 가져가시는 분들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전국입니다.